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응? 사랑 내 사랑이야. 난감하네.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네. 뭔지 모르고 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긴 했는데 오. 갑자기 왜? 아니 대본이 없이 애드립을 하셔가지고 저희 딸이 요즘 매일 부르고 있어요. 아, 놀랐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모실 분이 바로 네.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네. 한국의 소리를 세계에 전파하는 자랑스러운 K소리꾼 김정민 명창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왔네, 봄이 왔네, 삼천리 이강산에 봄이 왔네. 안녕하세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수작 김정민입니다. 와! 오늘 바로 나오셨어요. 와, 아니 이렇게 정말 함께 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인데 이렇게 또 멋진 소리로 저희 오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정말 기쁘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소리로 문을 열어주셔서 네. 저도 열었네요. 업고 놀자. 사랑.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저희 6살 된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이번 달 이제 말일날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네. 이렇게 온 가족이 떨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와중에 우리 명창님 모시고 이렇게 촬영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아, 너무 가슴이 뿌듯하네요. 네. 아니 우리 저 지훈님이 네. 오늘 네. 우리 저 김정민 명창님께 네.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딸한테 은혜를 전달해줘요. 네. 그럼 대회에서도 또 좋은 성적이 잘 될 겁니다. 네. 네. 아, 근데 제가 지금 판소리를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 딸뿐만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도 꽤 많이 네, 배우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명창님께서는 언제 또 어떤 계기로 판소리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야금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5학년 입문했어요. 네. 가야금 네. 계기가 되어서 네. 처음에는 뭐 그렇게 그 가야금이 좋다라는 느낌으로 한 게 아니고요. 예. 전 원래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네. 모든 노래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경기민요를 하셨거든요. 아, 역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경기민요를 하셨는데 네. 워낙 아름다우시고 노래를 잘하시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못하게 하셨어요. 예? 네? 네. 아니 원래 경기민요를 하셨는데 네, 네. 아버님께서 네. 못하게 했다고요? 네, 네. 왜요? 결혼하시고 이제 밖에 사과장수하고도 말을 못하게 하셨어. 아, 너무 아름다우셔서. 네네네. 아, 불안하셔서. 아, 네. 경기민요하면 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네. 외관 남자들이 네. 아이고 마님 이러면서 올까봐.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장녀니까 가야금을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냐 엄마가 그러셔서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와. 진짜 한 1년 배웠는데 예. 1년 배우고 비가 오던 날 이게 밤에 예. 가야금 선율이 예. 귀에 이렇게 쟁쟁한 거예요.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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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네, 그게 네. 이제 어떤 운명인 거죠. 네. 경기민요를 하셨던 네, 네. 게. 저도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어가지고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아니 근데 어머님께서 경기민요를 하셨으니까 판소리를 먼저 이렇게 시켜볼 만한데. 네. 악기를 먼저 시킨 이유가. 아버지가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네. 딸도 그러니까, 그럴까 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야금을 시작으로 시작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야금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판소리를 가셨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그 악기를 좀 하다 보면 네. 모든 걸 다 조금 조금씩 다 네네. 해야 된다고 네네네.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시게 네네.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이제 그 2구에 입학을 했는데 예. 보니까 수업, 클래스 수업으로 경기민요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가 목구성이 좋고 해서 점수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최고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보니까 판소리가
한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고 너무 굉장히 그 동선도 네. 저하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가야금에서 판소리를 전향하게 됐죠. 전과했어요. 그게 언제예요? 고2 때예요? 네네. 아, 그럼 되게 명창들 좀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게 아주 어릴 때부터 네네, 시작하지 않나요? 네네, 맞아요. 뭐 그러면은 좀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시기 네, 때문에 늦게 시작했죠. 늦게 엄청난 시작해서 또 노력이 또 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네. 이제 호남권의 소리라고 해서 네. 호남 사람들이 다 주류를 이뤘던 때이기 때문에 아. 저한테 이제 제가 판소리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찾아갔더니 네. 아가 너 고향이 어디냐 이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강원도라고 하니까 강원도 얘기면 소리를 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하면 판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고향을 속여야겠다. 오. 그때부터 이제 제 목포가 됐어요. 목포가 됐어요? 원래는 강원도 네. 정선아리랑인데 네, 네. 그래서 밑에 아리랑으로. 이제 어느 선생님한테 갔더니 아가 고향이 어디냐 하시더라고요. 네. 목포인데요 그랬거든요. 목포에 가면 소리를 잘하겠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산저산 꽃이 피니 본명 고보미로구나. 좋다. 본문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어들어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 뭐구나 이랬더니 역시 목포께 목구성이 뒤집어지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이제 쭉 하게 됐죠. 네. 근데 거기 이제 사투리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 사투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사투리를 다 써가지고요. 예. 어따 시방 갈탱께 끌적지간에 거기가 있어봐라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외국어 공부하듯이 네. 그게 되나요? 그렇게 연습을 했어. 어렸을 때 타고나야 되나요? 네,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네. 이제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에서 한 두 정거장 내려가지고 네. 지금 같으면 내려서 가면 위험하죠.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가면서 노래하고 사투리 이야기하면서 갔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사람들이 지나가면 절 쳐다보면 자네인가? 이러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면서도 아니 저 애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러는데 이렇게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네. 원래 강원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음에 칭하게 해드려요?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강원도 사투리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저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넌 어떻게 나 전라도인 나보다 전라도 사투리를 더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의미 놀라보라고? 네. 와 진짜 정말 수많은 그 고향도 속이시면서 네, 네. 사투리까지 연습하시면서 네.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맞아요. 우리 경기민요를 또 하셨던 어머님의 네. 또 반응도 궁금했어요. 들으시고 소리에 대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래요. 워낙 근데 아버지가 반대가 심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숨어서 노래했거든요. 아. 네. 그때는 저희가 그 옛날 시대는 연탄을 뗐잖아요. 네. 연탄 광에서 집에 있을 때는 연탄 광 있는 데 가서 숨어서 연습을 하고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제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돌아오르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안쓰럽고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법관이 되라고 노래하지 말고 네. 법관이 되라고 하시니까 뭐 아무 그 관심도 지원도 주지 않으셨으니까 엄마는 네. 늘 안쓰러웠죠 제가.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정말 수많은 노력 끝에 또 정말 완창 무대로 또 우리 명창이 정말 또 유명하시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판소리 하시는 분들께 완창이란 예. 어떤 의미인가요? 완창은요 사실 이제 예술가가 그 큰 예술가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자기의 연마 과정. 그래서 한 스토리를 많은 관객들에게 사실 그 한 그 바탕 소리에 보면 인물이 한 12명은 거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인물들을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완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예술가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해야 되죠. 아, 판소리 쪽에서는 네. 완창을 네. 그러니까 거쳐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네. 최소 그게 저 완창이 한 몇 시간 이상 완창이라고 하나요? 3시간짜리도 있고요. 예. 최대는 8시간까지 있죠. 8시간이요? 네. 아니, 저 진짜 궁금한데, 그 화장실은 어떡합니까? 화장실은요? 예. 중간에 쉬긴 해요. 아, 쉬긴 해요. 10분 정도. 네네. 그때. 그래요. 네.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저기 명창님께서는 완창을 지금까지 한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10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예. 23번을 하죠. 세상에. 와,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됩니다. 너무 멋지세요. 네, 제가 저기 3시간 네. 그 게임 대회 중계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게임 대회 3시간 동안 네. 중계라는 적이 있는데 저희는 뭐 이제 뭐 4강전 올라가고 중저수지 올라가면 좀 쉬는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뭐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고 네. 계속 한 거니까 비교가 네. 안 되네요. 그래요. 체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업고 놀자 뭐 이 부분 아주 유명한 그 사랑가 부분이잖아요. 네. 예. 혹시 우리 저 명창님께서 좋아하는 좀 대목이 있을까요? 판소리 중에서? 저는 흥부가의 박 타는 대목을 좋아해요. 오, 박 타는 대목이요? 네. 막 신날 때 아닙니까? 아, 네. 그 박을, 여러 박을 타는데 첫째 박에 돈쌀 나오고 돈 나오고 하잖아요. 네. 거의 뭐 지금 시대로 따지면 그 흥부가에서 나오는 그 돈쌀이 로또 1등 당첨분 정도?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하고 나면 기분 좋고 또 관객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좋아합니다. 이게 돈도 나오고 뭐 네. 다른 방에서 막 사람들도 나와서 네. 뭐 집도 막 지어주고 막, 네, 막 그렇죠. 그런 그렇죠.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요. 네, 무대에서 이렇게 또 곡을 불러드리는 그런 네. 느낌까지 전해드리면서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좀 네. 신날 수 있는 또 그런 대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뭐 아까도 뭐, 좀 해주셨지만은 네. 그 대목을 네. 이제는 아, 그냥 그럼. 염치 없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뭐 염치 그런 거 접어둘게요. 오늘 비 호감하는 네. 날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해주세요. 네, 네 해주세요.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걔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수북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들어섰다 돌아보면 돈가스리 돌아가도 들어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1월 그저 꾸영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과 시니어 TV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 복을 막 가득 받은 그런. 막 돈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복이 막 떨어지고 있고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거. 와, 받으러 가고 싶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스튜디오를 넘어서 우리 한국을 넘어서 세계까지 우리 명창님의 이 소리가 네. 해외로도 진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2019년인가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어릴 적 꿈이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진짜 혈서도 쓰고 했었거든요. 혈서요? 네. 왜? 어떻게? 나는 결심을? 네,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되겠다. 극장이 됐다 이걸 썼었어요. 근데 정말 그 꿈을 못 이루고 한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요? 6년 전에 저희 중앙대교 후배들이 네. 선생님은 꿈을 이루셨나요? 하고 물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꿈을 향해 아직 가고 있다.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듬해에 네. 어떤 그 기획자가 이제 찾아와서 제가 완창을 시작을 한 지 꽤 됐을 때죠. 네. 근데 이 완창을 듣고서 이탈리아에 협연을 하러 가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래. 그래서 네. 제가 난 협연 말고 완창을 하고 싶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완창이요? 완창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완창을 하러 간 거죠. 그게 어떻게 정말 밀라노에 엄청난 그 기회가 온 네네, 거네요? 네, 온 거죠. 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제가 이탈리아의 최초 완창인 거죠. 제가 한 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네네. 대한민국의 네네. 명창이 네네. 처음으로 완창한 네네. 그 날이군요. 네. 그래서 19년에 그 밀라노에 가서 예. 공연을 했어요. 밀라노에서? 네네. 야, 그 패션의 도시에서? 네네. 어머 세상에. 그런데 진짜요? 네. 정말 그 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네. 저희 팀들이 그 뭐 자막으로 이탈리아로 만들고 또 영어로 번역한 거 또 그걸 이탈리아로 만들어서 자막도 띄우기도 하고 했는데 무대 올라가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노래를 하는데 너무 조용해요. 네. 그 자기들이 끼는 그 오글이랑 오페라 볼 때 쓰는 오글을 끼고 네네 컬러 안경처럼 생긴 네네. 거요. 그걸로 해요.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너무 조용해.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난다. 내 공연이 재미없나? 라는 생각했었어요. 그 저 숙기가 없는 분들인가? 네, 그랬는데 정말
정말 거짓말이 아닌 예.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선이 저한테 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면서 저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내가 우는 연기에는 같이 울고. 울고. 네. 그리고 언어를 모르는데도. 네, 모르는데도.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러구나. 음악은 통하는구나. 음악은 통해. 네. 그래서 공연을 아주 성공리에 맞췄죠. 예, 예. 반응이 어땠어요? 막 너무 기립박수를. 예. 기립박수요? 네, 네. 제가 무대에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면 또 기립박수 또. 그래서 계속 한 몇 번의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아, 갈게요. 근데 또 박수 쳐가지고 아, 또 네, 다시 들으시고. 갈게요. 네, 그래서 네, 박수 또 네. 들으시고. 앵콜도 좀 하시고. 네. 앵콜 또 해드렸어요? 네. 아니 근데 거기서는 제가 첫 번의 공연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네. 그 정도로 네.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도 와. 뭐 정말 몰입해서 끝까지 즐겨주시고 박수까지. 와. 아, 언어가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해를 했나. 근데 그네들이 하는 얘기가 더 좋았던 게 예. 자기들은 오페라가 우리 것부터 시작한 줄 알았더니 당신의 무대를 보니 당신의 나라부터 시작됐구나. 어? 와. 아니 우리가 그럼 이제 오페라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페라의 기원.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정말 보석 같은 시간이었다. 와, 저 극찬이다. 네. 그렇게 정말 그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해외에서 마치셨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정말 반응이 좋아서 네, 또 네. 여러 국가에서 공연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사실은 그 오페라 그 고장인 그 이탈리아에서 공연을 처음 한 거는 네. 완창이었지만 그전에는 짤막짤막한 소리로 뭐 CD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하고 뭐 공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 완창을 시작을 19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 해에 이게 코로나가 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다음 공연을 약속을 하고 왔는데 못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쪽 국민들을 위해서 네. 짧게 담은 다섯 바탕의 소리를 영상으로 담아서 네. 그쪽에 보내줬었어요. 나라별로요? 아니 저희 그 다섯 바탕 소리를 다섯 바탕 소리를 담아서 이탈리아 국민들한테 보내줬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저더러 순회를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네.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최초였는데 네. 일주일 동안에 세 군데를 공연하고 오는 거예요. 이탈리아를요? 네.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의 와. 로마. 로마이? 아 로마. 그다음에 피렌체. 네. 피렌체. 베네치아. 이 세 군데를 와. 가서 공연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와, 하루 쉬고 이렇게 오는 것을 이제 잡힌 거예요. 네.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유명한 도시들 중에 네네. 근데 세 군데인데 정말 이게 가능한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저희 제자들까지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큰일 나신다며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완창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아이고 선생님 쓰러집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난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갔죠. 네. 가서 순회를 다 마치고 온 거죠. 와. 네. 베네치아에 딱 갔는데 세상에. 베네치아에 갔더니 밀라노에서 총영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밀라노를 빼고 갔냐고 사람들이. 아, 네. 이럴 수가. 네. 네. 그쵸.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그럼 적벽바로 밀라노에 다시 와달라. 그래서 밀라노를 약속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죠. 그러면은 저기 피렌체도 가셨고 로마 가셨고요. 또 어디라고 그러셨죠? 베네치아. 베네치아. 네. 반응은 뭐 어마어마했겠어요. 베네치아에서도 뭐 학생들이 예. 거기 그냥 로마에서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저를 붙잡고 안아줘요. 울고. 네, 너무 저기 행복해하는. 그래서 제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가 이제 K-POP은 이제 유럽 친구들이 많이 아는데. 네. 사실은 저 우리 국악이 말 그대로 정말 K-뮤직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K-뮤직은 국악이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예. 그 정말 거기서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면은 예. 로마를 갔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세계 순회를 하니까 또 코로나가 또 터지고 해서 네. 여기에 메이크업사가 안 가고 거기에 메이크업사를 구해서 현지에서 네, 현지에서 오는데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근데 로마로 메이크업을 제 숙소로 들어오는데 네. 그 친구가 택시를 탔는데 네. 너 아니야? 너 한국 사람이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코리아노 혹시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판소리 하는 사람이 오는데 나 내일 그 공연을 보러 가는데
너 그거 보러 가니?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야. 어. 그래서 나 사실은 그분 메이크업을 해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왔어요. 아, 세상에.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예쁘게 좀 메이크업 잘, 네, 네, 잘 됐나요? 네. 로마 사람들 잘해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네. 역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으시고 또 해외를 왔다 갔다 하시고 3시간 반 뭐 이렇게 정말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완창 공연 하시려면 그것도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하시려면 정말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할 필요하죠. 것 같은데 네. 명창님의 체력 관리 비법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 제가 완창을 시작했을 때 무대 사면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존의 완창은 병풍 앞에서 네. 앉았다 일어났다 붙일 피고 접었다 하는 거지만 네. 나는 시대가 바뀌었고 1인 오페라처럼 공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대 사면을 다 써야 된다고 해서 첫 번에 무대를 섰는데 숨이 찬 거예요. 막 움직이는 동선이 너무 크니까 그래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다가 뛰면서 연습하고 줄넘기 하면서 연습하고 소리를 체력을, 하실 때요? 네. 오히려 더 체력을 키우려고?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 5시부터 저희 집에서 그 러닝으로 뛸 수 있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돼요.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뛰고 노래하고 줄넘기로 뛰면서 노래하고 윗몸을 이렇게 하면서 연습하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무대 사면을 다 쓰시는 다 형태로 네. 와. 공연하죠. 그럼 무대를 뒤에 이런 걸 다 없애야겠네요. 딱 다 볼 수 있게 사면에서. 보고 이제 그 병풍 대신에 저는 이제 무대 영상으로 애니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뭐 요즘 공연 스타일에 걸맞게 변화해 주시면서 정말 다양한 세대들 또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널리도 전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일반 대중 가수들이 이제 K-POP을 하는 가수들이 외국 공연 가면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의 말을 좀 집어넣는다거나 거기 정서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데 우리 판소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제가 극 중에 뭐 18명 모두를 연기하고 목소리도 변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또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음악으로 통한다는 거. 네. 그 판소리에 거기 현지 서비스 차원에서 뭐 그라치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안 해요. 그만은 오히려 깨지니까. 네. 네, 뭐 해외 한국 공연 통틀어서 정말 오랜 시간 정말 많은 공연하셨지만 그 중에서 우리 명창님 지금 딱 생각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어떤 공연일까요? 맞아. 뭐 다른 공연들도 다 기억이 나지만 그 밀라노에 3대 극장에 꼽히는 공연장이 있어요. 1,400석. 네. 근데 밀라노에서. 네. 하루 만에 매진이 됐으니까. 1,400석이. 네. 우와. 네. 그게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줄을요. 네. 외국인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네. 제 공연을 보려고 들어온 것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무대 딱 들어섰는데요. 너무 유서 깊은 공연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 기운이요. 정말 말도 못하게 커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공연장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또 이루시는 날씨도. 그리고 프리마돈나의 꿈을 정말 이루는 건데.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는 거랑 또 이제 우리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것을 보여주는 그 느낌은 근데 그들이 너무 저하고 하나가 돼서 들으니까 저는 진짜 그 3시간 반 이런 시간이 금방 흘러갔죠 진짜. 이런 게 국위선양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듣는데 소름도 쫙 돋으면서 너무 뿌듯하고 저도 자랑스럽고 우리 정말 명찬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국을 감사합니다. 전해주시고요. 정말 진짜 감사하다고 전해드려야 돼요. 네. 아니 우리 한국을 얼마나 멋지게 봤겠어요. 그 이탈리아 외국 사람들이 피자랑 막 이런 거 먹으면서 좀 힘드시겠지만 더 해외 공연 자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알리는 거니까. 네. 혹시 그 뭐 그 주변 분들이 뭐 한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새로운 걸 알게 됐다. 네. 판소리라는 걸 몰랐는데 알겠다. 뭐 이런 혹시 얘기 좀 전해드는 거 있어요? 전해드렸죠. 네네네. 그리고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처음 시작으로 해서 다른 후배들도 그 길이 열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더 뿌듯해요. 명창 덕분에 저희 우리 딸도 이제 해외로 갈 수도 있고 지우 씨 딸도 이제 뭐
저 잘해가지고 그렇죠. 초청 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K-pop 하면은 신나는 뭐 이제 뭐 음악 멜로디 여러 가지로 뭐, 또 정말 안무? 뭐 안무도 있고 K-pop의 매력들은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치.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의 판소리의 매력은 어떤 거라고? 뭐라고 해요? 자기들은 테너, 소프라노 이렇게 구역을 다 나눠서 그렇죠. 누구 이렇게 나와서 연기하는데 제가 한 공연을 보고서 어떻게 혼자 영역대를 다르게 혼자 다 하고 또 혼자 남자에서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튼 그런 아이들까지 연기를 다 하느냐 그게 차이점이에요. 네. 너무 독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이 오페라의 본고장이 아니냐고 할 정도 너무 그렇죠.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자, 뭐 이렇게 저 기억에 남는 순간을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또 반대로 또 힘든 순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점이 또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완창을 시작할 때 예. 판소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옛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도가 좀 결여됐을 때 네.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제가 사면을 쓰는 무대를 만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이 음악이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될까? 난 정말 이 음악이 좋아서 했고 그리고 지금도 엄청 이 음악에 애정을 갖고 있는데 관객이 없다면 그 음악은 사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고 이 음악이 좋다는 걸 알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면을 쓰고 연기하고 매번 그 객석에서의 그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의 변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뭐 영화도 많이 보고 또 이제 애니메이션의 극 중에 성우들이 하는 목소리도 따라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전통은 유지하되 어떤 그렇죠. 관객의 시대별로 니즈에 따라서 네네. 좀 진화되고 노래는 변질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아닌 다른 부속물 네. 부속물을 나로 인해서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구상도 하시고 정말 연습도 하시고 이러시다 보면은 사실은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또 스트레스도 많이 또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또 해소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참 사람들이 다들 이제 저한테 그걸 묻는데요. 그렇죠. 네. 내가 어떤 걸로 풀었을까 봤더니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세요? 이렇게 제가 집에 그 방음실을 만들어 놨었어요. 네. 8년, 완창 8년 하고 그거를 뜯고 조그만 방음실로 바꿔놨는데 네. 그전에는 일이 끝나면 돌아와서 방음실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슬픈 노래 춘향가의 이별가 그럼 울어요. 울면서 노래해. 그럼 여기 있는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 이게 또. 웃어서만 스트레스 풀리는 네, 게 아니에요. 네. 울어도 풀려요. 울어서 풀어요. 울고 저도 풀고, 울어요. 네. 예. 또 즐거운 노래로 또 풀고 노래하고 있더라고. 뭐 가요나 뭐 트로트이 아니라 정말 판소리로, 네, 판소리로. 부르시면서 네, 스트레스 네. 해소를. 와 네. 정말 인생이. 네. 다른 판소리로. 음악은 그냥 네. 좀 쉴 때 쉴 때 뭐 오페라도 보기도 하고 네. 또 뭐 서양의 그 소프라노 음악 그리고 뭐 저 가수들이 지금 네. 지금 유행하는 노래들 이런 것도 네. 다 들어요. 아. 네. 그건 그냥 네. 즐길 때. 집에 그 방음 그거 부럽네요. 네. 예, 저도 집에 약간 동전 노래방으로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코인 예, 넣고. 예, 근데 네. 이제 저는 자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뜯어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네. 그런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무대 설기 전에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도 있으셨던. 있었어요. 그런 힘든 점도 왜냐면 언제였어요? 너무 잘 해야겠다라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네. 아티스트 분들이 그래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한번 먹었던 것이 네. 그게 저한테 이게 안 좋게 반응이 와서 이제 수면제를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났는데 이 정신적으로 이 강박관념이 오면서 네. 불안한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근데 답은 연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있죠. 그 거실에 제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놓고 네. 제 강아지 네. 반려견과 놓고서는 네. 노래하는 거예요. 아~ 노래하고 아, 걔네들이, 노래하고 연습하고 걔네들이 네. 관중이 네, 관객처럼 보면서 네. 그 평소 연습했어요.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가끔 정말 평소 연습했어요. 예. 그러면서 강박관념을 없앴죠. 강아지를 좀 여러 마리 영입해야 되겠는데. 예예. 예. 네, 우리도 명찰 학생들도 또 가르치시잖아요. 네. 전통 문화의 모두 보존과 또 계승을 위해서 우리 꿈을 키우는 후배들에게 또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네. 노력은 꼭 결과물을 주고요. 그리고 그 애들한테 새로 변화하는 것을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내 거화 시켜라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김정인 명창님께서 명창으로만 네. 또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네. 이력이 정말 너무 화려하셔가지고 이게 저 대단하십니다. 미인 대회를 나가신 적이 있으시고 맞아요. 아이고 참 전 미인이, 처음 뵀을 때 미인은, 여배우신 줄 알았어요. 아니 미인은 미인이신데 정말 네. 대회를 나가셔서 상도 받으셨죠. 거기에 신인 여우상. 연기까지 이따 물어봐야겠다. 여우상은 이거는 저 배우 쪽에 있는 상이거든요. 그렇죠. 명창 쪽에 여우상이라고 안 하잖아. 예. 그리고 트로트 가수까지. 트로트요? 이야 이거 하나하나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이제 저희가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죠. 미인 대회는 또 언제 나가신 거예요? 대학교 때인데요. 대학교 때요? 네네. 대학생 때 세계 연극제에 참가를 했는데 네. 이제 한국 대표로 미인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어디서요? 체코슬바키아. 체코? 네네. 동유럽의 네네, 보석. 네네. 체코? 거기서? 그래서 1등을 했어요. 대신에 수영복심사가 없어요. 네. 다른 건 있는데 수영복심사는 없고 거의 사복심사구나. 네네. 제가 이제 1등을 해서 대상을 받았죠. 그때 혹시 한복도 입으셨나요? 네네. 역시 우리의 미는 한복이잖아. 정말 뭐 소리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의 네. 아름다운 미모로도 또 네. 아 잠깐만요. 뭐 베스트 그래서... 스마일상 이런 게 아니라 네. 1등 했다고요? 네. 아 나 지금 그걸 놓칠 뻔했네. 네.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베스트 우정상 뭐 아니에요. 스마일상 이런 게 아니라 우수사 1등. 네. 그러니까 정말 소리로도 미모로도 우리 세계를 압도하신 정말 대단한 분. 그런데 거기다가 멋지다. 신인 여우상이라뇨. 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우상을 언제 드릴게요? 신인 여우상은 사실 이제 그 국악의 해 전 연도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나온 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휘몰이라는 영화를 이제 네. 이제 신인 공모를 했어요. 서편제도 그 창을 하시는 배우께서 하셔서 잘 됐잖아요. 네네. 이제 그 공모를 하기 전에 감독님이 신인 배우를 찾으러 다녔는데 네. 저를 이제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야. 근데 제가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왜요? 다 하고 싶어 했을 텐데. 예고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시니까 이제 그냥 돌아가셨어요. 야, 휘몰인데. 그러고서 신인 공모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엔 제가 학생들한테 아이들보다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책받침에 제 사진들을 다 갖고 다니고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중에 한 애가 연극영화과를 지망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네. 제 사진과 같이 응모를 했어요. 제자가. 네. 네. 아, 제자가? 네네. 그니까 대신 지원을 해준 거예요? 네네네. 아이고야. 그런데 감독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아니, 사람이 그렇게 음흉하게 네. 안 한다고 하더니 왜? 왜 지원했냐고. 왜 지원을 했냐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와. 제가요? 그랬거든? 예. 그래서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학생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저희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알릴 겸 나가봐라. 그래갖고 이제 경연에 참가를 했죠. 예, 예. 그래서 2,800대를 뽑히면서 예. 영화를 찍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우리 명창님은 김정인 명창님은 뭐 이제 나가볼까? 그럼 무조건 되는 분이야. 그냥 다 1등이시네요. 나 요거 한번 해봐야지. 그럼 1등. 요거 한번 해봐야지. 우수상. 요거 한번 해야지. 최우수상. 그래가지고 2,800대1을 뽑히면서 네. 영화를 찍게 된 거죠. 와. 그 영화가 휘몰이. 네, 휘몰이죠. 그냥 휘몰아 쳤네요. 네. 휘몰아 쳤어. 대종상 신인 영화상을 받게 된 거예요. 대종상이 네, 네. 와. 와. 정말 우리
근데 정말 박수. 아니 나가면 다 이루시는 분이라서 약간 좀 너무 초월적인 이런. 저 되게 좋은 기운 받고 있어요. 딸한테도 전해드려요. 네. 무조건 다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또. 여기 트로트 앨범까지. 네. 요거를 어떻게 좀 돈을 더 버시려고? 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트로트 앨범은 그 네. 젊을 때, 그 좀 어릴 때. 유혹들이 있었어요. 오, 유혹이. 네, 트로트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아, 근데 잘하니까. 네,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은 후배들이 판소리를 하다가 트로트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너무 많잖아요, 유명해지고. 네,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하면서도 판소리를 그냥 계속 할 수 있다. 한때 전통을 버리고 네. 그 가요 쪽으로 가는 분들 좀 이렇게 네. 좀 뭐라 그러지? 약간 네. 뭐 욕을 먹는다고 해야 될까? 네, 네. 그런 좀 느낌이 있었죠. 옛날에 스승들이 예, 그러셨잖아요. 왜 그 왜 길 다른 길을 가느냐. 근데 저는 많은 후배들한테 네. 그렇게 경험할 건 해봐라. 경험하면서도 내 것을 놓치지 말고 하다가 내 것을 내 그런 것들을 다 섭렵해서 내 거화 시키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취지로 한 거예요. 하면서 네. 그랬더니 저기 저 작곡가님들은 싫어하세요. 왜냐 활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안 하거든요 활동을. 활동을 안 하고 완창만 하니까 아 제발 좀 해라. 해라. 네. 그러시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이런 의미인데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먹고 살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 다 잘 되면 좋고 뭐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 선생님은 명창님은 다 너무나 그러니까 뭘 하셔도 다 잘하시고 너무 능력자시니까 네. 그래도 전통을 네. 좀 더 되게 가치관에 네, 네. 있어서는 네. 중요하게 두시는 거죠.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역시 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변신을 해 오셨기 때문에 또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혹시 있으신지요? 지금은 이제 뭐 사업에 손을 댔으니까 사업까지 네. 제가 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또 비즈니스 또 원원으로 또 이렇게 우연찮게 제가 무대에서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여성한테 좋은 화장품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연찮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네. 그래서 화장품을 하게 됐어요. 어. 하게 됐는데 이 화장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 화장품을 바르고 정말 피부 미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작을 했는데 역시 사업은 어렵죠. 어렵죠. 어려운데 제 바람이 있다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기초 화장품인가요? 우리? 네, 기초 화장품하고 네. 선비비 쿠션. 네. 네. 아니, 우리 명창님께서 만드셨다고 네. 하니까 무조건 저는 뭐 신뢰도 가고요. 네. 정말 화장품도 최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써봐야겠다. 오늘 좀 쓰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피부가 지금. 아이고, 배곡 피부. 어쩐지 배곡 피부가 이렇게. 빛나요, 세상에. 와, 정말 뭐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정말 뭐 정말 많아서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인데 자, 언제나 이렇게 새롭게 자, 한번 해볼까요? 네. 명창이시죠? 배우도 하셨죠? 네. 미인대 가볍게 나갔는데 1등 하셨죠? 네, 또 그리고 트로트 앨범도 트로트 내셨죠? 했는데 그것도 난리 났죠? 사업도 하시죠? 사업해가지고 지금 와. 또 저 백광 피부 되셨죠? 네. 아이고. 이렇게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정말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와,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망설이시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께 좀 용기 가지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가보지 않으면 그 길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잖아요. 일단은 가보는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네. 성공의 길도 보이고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열심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명창님 그 아까 이제 좀 새로운 도전하는 거 제가 좀 얘기하면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우리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음악을 해요. 네네. 뭐 악칠 광 네네. 뭐죠? 악칠 광단 맞나요? 광채 악단인가? 네. 그리고 뭐 우리 범 내려온다 불렀던 네네. 분들도 네네. 있고 이날치 보면 이제 막 저는 가끔 그거 듣고 있으면 좀 팝송 같기도 하고 정말 변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음악하는 후배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좋게 생각해요. 그만큼의 국악이라는 것이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음악 쪽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후배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음악을 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좋은 것을 놓치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옛날 그 서양의 그 작곡가들도 그렇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다 끝을 보면 기존의 자기의 원초적인 자기의 민속음악의 네. 뿌리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네. 그 후배들도 떠나지 말고 새로운 음악을 접하면서 네. 우리 음악이 조금 더 발전해가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전통을 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트로트가 이제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판소리 하셨던 분들이 정말 노래 잘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트로트 쪽으로 가셔서 너무 잘 돼가지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건 좀 섭섭해요. 섭섭해요? 네, 섭섭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이 섭섭하죠.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보고 계신 분들 빨리 오세요, 다시. 자, 우리 김정민 명창님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들려주셨는데 사실 오늘 뭐 명창으로서 또 출연해 주셨는데 우리 명창님의, 우리 김정민 명창님의 판소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판소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1인 오페라, 그래서 인생이다. 인생? 네. 1인 오페라, 내가 혼자 부르는 인생. 네, 인생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온 것을 그대로 그 노래에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1인 오페라, 인생. 판소리 완창이 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여류 명창이 하기가 좀 힘들다고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창 공연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쭉 해 나가시는 이유도 있으실까요? 계속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할 거예요. 네. 예술가로서 내가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끊임없이 내 만족이 끝까지 그 되는 날이 아마 죽을 때까지 될까 모르겠어요. 오늘 무대를 만들고 나면 내가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끊임없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도요? 네. 그러려면 이제 또 줄넘기 계속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해야죠. 줄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반 이제 대중분들께서 판소리,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젊은 분들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 조금 약간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고,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좀 편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깨거나 보완해야 될까요? 제가 하는 시도가 그런 건데, 네. 맨 처음에 저는 진짜, 옛날에 그 조금 좀 젊을 시절 때에 네.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쉬운 판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충격받았던 게 왜 죽은 음악을 그냥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음악을 하고 있는데 죽은 음악이라니. 아, 우리 건데. 네, 생로병사 중에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뭐 트로트와 접목시켜서 뭐 이렇게 풀어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무대가 노래의 원초적인 건 그냥 두고 네. 그리고 장치를 통해서 재미 요소를 끌어당겨서 분명히 승산이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하면 우리 음악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음악이구나 라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판소리 공연 더 많이 들으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객들이 우리 판소리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판소리는 사실 네. 그 서양의 음악처럼 조용히 듣고 있다 기립을 보내는 음악이 아니고요. 네. 일고수, 이명창, 삼청중이라고 열린 음악이에요. 아, 삼청중이군요. 청중까지 들어와야지 음악 하나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옛날엔 추임새라는 것을 통해서 네. 네. 추임새라는 것을 넣어보면서 자기가 어느 부분에 이 부분 나하고 맞는 부분이 있어 내 목소리를 좀 내고 싶어 얼씨구 좋다 이걸 통해서 같이 이렇게 고수분이 하는 거요? 네 그렇죠 고수분들이 해주는 네. 거? 그 청중의 역할도 그게 크거든요 청중도 그게 크고 그래서 그렇게 그 열린 음악처럼 같이 즐기면서 한다면 아마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연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네네. 마치 내가 고수다. 네. 내가 고수다 생각해가지고.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실 잘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는 네. 명창분이 거의 다 하시고 고수분들은 거의 좀 내가 날로 먹는 그런 느낌이 사실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고수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네. 명창과 고수의 관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고수는 사실 그 창자가 창자의 컨디션을 다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아. 네. 만약에 조금 지쳐있다 그러면 북으로 도도와주고 네. 좀 저쪽이 센 것 같다면 자기가 좀 약하게 또 좀 해주고 이런 관계죠. 네. 우리의 인생도 네. 어떤 명창과 고수의 관계로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고 그럼요. 서로 네, 다독여줬을 네, 때 더 네, 네.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또 네.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김정민 명창님 오늘 마지막으로 꼭 좀 해주고 싶은 얘기나 뭐 최종 또 꿈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 최종 꿈은요. 네. 끊임없이 연마하고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웃음을 갖고 또 그것으로 힘을 얻는 그런 예술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감사합니다. 김정민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판소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네. 좀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자, 저희 시니어 라이프 온에서는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